이 부채 어디까지 갔다? 2200억 원, 300억 원. 그냥 명지대학교가 캠퍼스가 두 개인데 한 캠퍼스를 파는 거 어떤가? 안 그러면 다 날라가니까. 부지를 팔면 되지 않느냐? 불가능합니다. 국내법상. 단국대학교는 단국대학교 자체 부채야. 그러니까 대학교도 돈이 있어요. 근데 명지학원은 명지대학교의 부채가 아니라 명지학원을 세운 법인의 부채예요. 명지학원의 법인의 부채이기 때문에 학교의 자산을 매각해도 그 자산을 부채에 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명지대학교 총장님은 얼마나 답답하겠냐. 교직원하고 거기 계신 뭐 총장님 관계자분들이 다 나가린 거야, 이거는. 그 명지학원 일가 때문에. 오늘 가져올 주제는 제가 지금까지 기사 읽기 했던 내용들 중에서 교육 관련 기사라는 것이 교육 정책적으로 봤을 때 다른 어떤 분야하고 합쳐진다면, 예를 들어서 뭐 법이라든가 경제, 그런 쪽의 전문가분들이 기사를 봤을 때이 기사 행간을 파악할 수 있고. 근데 저는 뭐 일개 사실은 뭐 대학생 행정학과긴 해도 학부생 수준에서 사실은 이 정도의 기사를 어느 정도 해석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번엔 좀 난항을 겪었어요. 좀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것저것 기사도 좀 많이 살피고 영상들도 좀 보면서 제가 이제 기사 읽기 관련 요거를 한다고 하니까 어떤 익명의 또 제보자 분께서 메일도 또 보내주셔가지고 그런 이런저런 내용까지 살피면서 제가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고 그 뒤에 있는 배경까지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단 기사 헤드라인이 이렇게 걸렸죠. 2월 10일에 명지대학교 폐교 수순 밟나. 제가 이제 이전에 이제 인하대학교 부실대학 했을 때도 이 기사 헤드라인은 자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주제를 다루던 간에 기사라는 것이 어떻게든 이목을 끌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버리면 명지대학교 폐교네? 이렇게 돼버려. 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사가 만약에 폐교 수순 밟나 이렇게 버리면 아, 명지대학교 사라지겠네? 명지대 애들 어떻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명지학원 회생 절차 중단. 뒤에 게 읽히지 않아. 왜? 뭔 말인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대중들이 봤을 때는 명지대학교 폐교가 눈에 띄죠. 명지학원 회생 절차 중단이 뭔 소린지 몰라요. 자, 명지대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서울 캠퍼스, 서대문구 쪽에 인문 캠퍼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인시 쪽. 저도 이제 외대부를 나왔기 때문에 용인 이제 처인구 쪽. 자연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개의 캠퍼스를 확보한 대학교예요.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 명지 전문대학교가 있습니다. 명지 초중고 세 개. 그래서 전체 다섯 개의 학교를 운영한 학교 법인이에요. 일반 법인이 아니라 사학법인이라는 거죠. 명지학원의 정의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학교의 발전과 학교 내에 있는 학생들의 양성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하는 선의의 목적을 지닌 사단법인이다. 요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보시면 자, 일반 사단법인이 아니라 학교 법인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교육적 목적, 즉 사적인 이익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1차적으로 교육이란 공적인 목적, 즉 명지대학교, 명지전문대학교, 명지초중고의 발전과 향후 발전 방향을 위해서 그 재원을 투자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고, 이걸 따로 빼돌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일단 기본 논입니다. 다시 학교 범인 명지학원은 사적인 차원에서 지어진 학원이라고 한들 학교를 세운다는 교육적인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재원을 함부로 남용하면 안 된다. 이게 기본이고, 그런데 이 명지학원의 회생 절차가 중단됐다. 되게 내용이 어렵습니다. 회생 절차, 그러니까 기업이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으면 채무가 계속 쌓이면 쌓일수록 파산을 하잖아요. 자기가 이제 그 기업을 당연히 단체를 운영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치달으면 이제 파산을 하게 되는데, 그 파산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기업 스스로 회생할 수 있어요. 저희 회생할 수 있어요 라는 것을 계획안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그 절차를 밟아서 국가의 법원을 통해서 인정을 받는다면 구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회생 절차인데, 이 회생 절차가 중단됐다고 하니까 아, 구제가 불가능하구나, 여기서는 자체 쌓인 부채와 채무를 극복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회생 절차 중단이 결국 명지학원 파산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또 스노우볼 굴러가면은 학교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은 폐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법이에요. 그래서 이 폐교 수순 밟나의 내용이 나온 거지 이 행간이 너무 없어. 근데 차차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생 절차 중단의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아셨죠? 그죠? 자, 일각에서는 명지학원이 파산 수순을 밟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회생을 할 수가 없다. 자체적인 자산을 팔고 투자해서 어쨌든 그 채무를 넘겨야 파산을 피할 수 있을 것인데, 파산 수순을 밟는다는 것은 명지학원이 갖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첫 기사부터 너무 어려워요. 명지대학교 법과대 한 이제 단과대에서 저렇게 지금 팻말과 시위와 2019년에도 있었고 현재 2022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지학원이 어떤 트롤링을 했길래 이 학교 법인에 계신 분들께서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 명지대학교 학생들이 이런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일입니다. 2월 8일에 명지학원에 대한 회생 절차 중단 결정 어디서 내린다? 법원에서 내린다. 회생 절차가 중단됐다는 건 뭐냐면 회생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명지학원은 자체적인 자산으로 지금 굴러갈 수가 없다는 거. 더 이상 이 명지학원의 존속 가능성을 부정한 거죠. 법원에서. 법정에서 개최하기로 한 관계인 집회 취소했다. 자, 관계인 집회는 또 뭐야? 너무 어려워. 관계인 집회는 또 뭐냐?
명지학원이 왜 파산돼? 채무가 빚이 많아. 빚은 여러분 채무잖아요. 그럼 그 권리를 가진 사람 누가? 채권자가 있겠죠. 그 채권자들을 쉽게 말하면 관계인 집회라고 하면 돼. 관계인 집회가 있으면 좋은 게 뭐야? 아 이렇게 봐. 막 영화에서 막 머리채 찍어다가 너 돈 언제 줄 거야? 막 신체 포기해서 쓸래? 돈이 없으니까 관계인들이 모여가지고 야 명지학원이 부채가 엄청 쌓이는데 야 이거 갚을 수 있어 없어? 법정에서 개최하기란 관계인 집회 취소됐다는 건 뭐냐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 정도로 이 채권자들이 모여서 될 수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빚 보면 여러분 답이 나오죠. 명지학원이 제출한 회생 계획안. 저희 명지학원이 잘못은 많이 했지만 어떻게 하면 회생할 수 있을지 계획안을 써서 몇 달에 이렇게 하고 어디 투자해서 최대한 저희 자산을 팔고 어떻게 해가지고 회생하겠습니다. 근데 이 회생 계획안이 관계인들 채권자들이 봤을 때 사실관계, 자 심리 너무 어렵습니다. 용어가 심리 그냥 사실관계 파악. 회생할 수 있을지 없을지 계획안을 살펴봤더니 심리조차 통과하지 못해서 회생 절차가 중단하기로 했대. 이래서 파산하는 거 아니냐, 폐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스무볼 간 거예요. 예상을. 그럼 부채가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자 보겠습니다. 2020년 5월 SGI 서울 보증. 보증을 서준다는 게 영화 드라마에서 뭐라 그래? A가 B한테 돈을 빌려줬어. 우리 어른들이 뭐라? 야 보증 서주지 마. 커서 야 보증 서주지 마 이런 거죠. 왜 그래? 보증이 뭐냐면 법적으로 A가 B한테 돈을 빌려줬어. 근데 B가 돈을 못 갚으면 내가 갚아줄게. 친구 보증 서준다. 내가 갚아줄게. 그걸 해준 단체야. 그러니까 A하고 B와의 돈이 되게 많이 오갈 때 중간에 보증 기관입니다. SGI 서울 보증 기관은 A가 B한테 돈을 빌렸을 때 B하고 사실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의 연좌제야, 연좌제. 얘가 돈을 못 갚으면 나도 망해. 약간 이런 느낌, 그치? 그런 느낌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SGI 서울 보증이 명지학원에 지금 500억 원의 그 정도 이제 채권이 있는 거죠. SGI 서울 보증 입장에서도 내가 보증 서줬는데 뭐야 이거? 이렇게 이런 입장인 거지. 명지학원이 회생 신청을 한 게 아니라 심지어 2020년 5월에서는 SGI 서울 보증이 내 돈 갚아야 되는데 얘네 지금 파산하면 어떻게 내 돈은 이렇게 된 거야. 친구 보증 서줬다 지금 망한 거야. 이런 느낌인 거지 얘들아. 이해되셨죠? 쉽게 말하면. 얘네가 500억 원이야 지금. 500억 원. 근데 그 500억 원보다 지금 세금이 1100억 원? 기사에서 지금 어떤 세금인지도 얘기 안 하고 세금 1100억 원이라 하면은 도대체 명지학원이 왜 세금을 1100억 원이야 내야 되는지 어떻게 일반인이 이해를 합니까? 그래서 명지학원이 갖고 있는 채무는 총 2200억 원에서 2300억 원. 아무리 기업이고 단체인데 아니 어떻게 채무가 2200억 원, 2300억 원이 되지? 이게 납득이 안 되죠. 저도 납득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거의 스몰 슈카월드거든요. 제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 일단은 채무 1, SGI. 자, 나 보증해주는 친구야? 내 친구인데, 슈바 나 500억 원이야, 빚이. 얘가 나한테 500억 원 갚아야지 파산한다, 뭐, 내 거 어떡해. 이런 느낌인데, 명지학원 파산 신청 일지를 살펴보면, 야, 이거는 SGI 서울 보증이 졸라 억울해. 손경희. 손경희 친구가 지금 많이 억울해. 왜냐하면, 200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명지 엘페남. 자, 이건 뭐냐면, 자, 저기가 어딜까요? 명지대학교 자연 캠퍼스입니다. 용인이에요. 야, 공기 너무 좋다. 공기 좋다는 건 뭐야? 우리 노인분들이 살기가 좋겠죠. 그래서 명지 엘펜하임이라는 실버타운 아파트 단지를 만들겠다고 했어. 야 사업을 학교 법인인데 사업을 야 기똥차게 하네요. 2004년에 이걸로 좀 수익을 뭐 낼 수가 있으니까 뭐 사업을 하겠죠. 그래서 일단 갔습니다. 2004년에 산도 옆에 있고 야 공기도 참 좋고 그리고 심지어 제가 살펴봤더니 명지대학교 일부 스포츠 시설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겠고 노인분들 들어오면은 너무 좋지. 학교도 옆에 있고 공기도 좋고 그리고 심지어 야 골프장도 건설해준다고 했대. 골프장 건설했다고 하니까 여기서 들어오세요. 아파트 단지 미리미리 분양을 받은 거죠. 이 분양을 받는 과정에서 막대한 돈이 오고 몇 억이 오갈 거 아니야. 엄청난 돈이. 그럼 중간에 이제 한번 이제 회사가 끼겠죠. 그래서 SGI 서울 보증이 입주자한테 보증서. 여기 보증해드립니다. 들어오세요. 저희가 보증해드릴게요. 여기 명지학원 믿으세요. 친구예요. 저 송경인데 김명지. 김명지 친구인데 제가 보증해드릴게요. 했는데 와. 명지학원의 파산 얘기는 2004년 실버타운 분양 사기 사건 때문에 알려졌다. 자, 그 많은 2000억대의 부채 중 일부 500억은 어떻게 발생됐냐면 명지학원은 2004년 명지대 용인 캠퍼스 내에 실버타운 명지 엘펜하임을 분양 임대하면서 골프장도 조성하겠다고 광고했지만 분양 당시 골프장 건설 허가조차 이게 무슨 말이야? 구라핑이었다는 거죠. 그냥 사기죠. 사기. 골프장 건설할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골프장 건설하기 위한 기초적인 허가도 안 받아놓은 상태인 건데 그럼 분양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해? 아니 여기 골프장 있을 줄 알고 왔는데 들고 일어났죠. 자, 2013년 법원으로부터 명지 엘펜하임 분양 피해자 33명에게 총 192억 원을 배상하는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2004년부터 왜 교과서에서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을 배우냐면 이렇게 그럼 소송이 몇 개월로 끝나는 게 아니야. 심지어 이게 단체 대 단체, 단체 대 개인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10년, 20년 이렇게 이상 끌어버리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고 192억 원을 배상하는 판결을 받았고 이 중에 일부는 SGI 서울 보증에 이제 채무가 잡혀 있는 상태겠죠. 중간에 보증을 서줬기 때문에 이 과
과정에서 500억 원이라는 액수가 첫 번째 채무로 등장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해석하기 되게 어렵죠. 그 이후로도 배상을 못했어요. 왜? 안 했다고 보기엔 이제 못하는 걸로 들어가게 된 거죠. 돈이 없는 거야. 채권자들은 명지학원을 상대로 파산 신청을 냈어요.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이 명지학원이 돈이 없는 거라는데 이대로 두면은 돈이 계속 없으면 못 갚으니까 국가에서라도 우리가 배상을 받아야 되지 않나 해서 파산을 걸어버린 거예요. 파산 신청을. 근데 이게 거의 2019년 15년이나 흐른 뒤에요. 채권자 10명 명지학원이 56억 7천만 원 배상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192억 배상금 납부하세요라고 판결된 지가 6년 이상이 흘렀는데 결국 SGI 서울 보증이 안 되겠다. 자기네들이 채권자가 나서서 여기 그냥 그래도 교육기관인데 회상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하고 회생신청 접수를 건 것이 지금 회생신청 절차 중단이 돼서 이번 기사로 2년 뒤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게 파산되는 거야? 그럼 폐교되는 거야? 이게 스노볼이 굴려진 거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린 이 골프장 건설 사기 이 정도는 2200억 원 중에 단 500억 원밖에 되지 않아요. 이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많은 돈이지만 나머지 1700억 원이 더 말도 안 됩니다. 채무 2, 세금 1100억 원 및 기타 700억 원, 파산 위기 몰린 명지학원, 재정 악화 원인은 10년적 사학 비리. 이 사학 비리 말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다닌 학교가 여러분들 1학년 때 다닌 거에 비해서 등록금이 한 몇십만 원씩 좀 오르고 있으면 의심하세요. 이거 의심 하셔야 돼. 이게 사학 비리가 여러분들 정말 조사해봤는데 장난이 아니더라. 이 루트가 이 유착이 되는 게 더 조사를 할 수 없을 정도, 감당이 안 될 정도. 기사 이면에 뭐가 있을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근데 심지어 명지학원 2년 전에 또 시위가 있었어요. 명지대학교 측에서 이때 가시하고 한번 됐었고 올해 이제 3년 뒤에 또 일어난 겁니다. 이제는 진짜 파산 위기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말이죠. 2009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금 학교 법인 명지학원은 설립자가 있고 그 설립자의 장남인 유영구 씨가 이사장을 맡았어요. 근데 가족 근데 이 유씨가 얼마나 큰 그 사업 욕심이 있었는진 모르겠는데 명지학원이 야 이게 뭐 학교 범인데 돈 벌겠어? 갑자기 이러면서 명지건설 명지학원 따르고 명지건설에 이제 맡게 되면서 그 명지건설의 부도를 막기 위해서 명지학원의 재산, 자 여기서 핵심, 명지학원은 명지대학교, 명지초, 명지중, 명지고, 명지전문대 등 대학교를 위해서 쓸 재원이야. 그 재산을 빼가지고 이건 이제 횡령이죠. 그 재산을 빼서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명지 건설, 이 명지 건설에 투입을 한 거죠. 그 돈을 빼서. 그래서 교육부와 감사원이 검은 돈이다. 감사 시작했는데 검찰 수사 이제 의뢰하고 고발하고 영화요 영화. 알고 보니까 유 전 이사장이 명지학원 자금의 727억 원, 이 학생과 학교 우리 관계자분들을 위해서 투입해야 될 727억 원을 횡령하고 명지 건설의 부도, 심지어 또 부도야. 그걸 메꾸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도 망한 거야 또. 1735억 원을 부당 지원. 왜 부당하냐? 뭐 우리 아빠 지었고 나 하면 안 돼? 자 그게 여러분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게 왜 부당한 지원인지 나중에 학교 법인은 다른 기업체 법인하고 달라요. 그 학교를 위해서 재원을 써야 되는 거야. 공공의 목적이 있는 거야. 왜? 면세액 때도 다 주어진단 말이야. 이미 국가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법인이에요. 사단 법인을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부당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핵심이야. 이게 근데 내용이 안 나와 있더라고. 당시 재판부가 뭐라 그랬냐면 명지학원의 기본 재산인 명지 빌딩을 처분한 돈을 대부분 명지 건설, 그러니까 명지 빌딩이 명지학원 건데 그걸 처분해가지고 명지 건설 자기 있는 데다가 이제 투자를 한 거죠. 적자 투성이 복지 사업과 부채를 학원에 떠넘겨. 이 부채가 학원에만 막 쌓인 거지. 존립 기반. 명지학원이 투자해야 할 학교를 위해서 지원해야 할 이 명지학원 학교 법인의 존립 기반을 와해시켰다라는 거지. 법인 자산을 모두 없애버리고 어떻게 학교를 운영할 것인지 묻고 싶다. 재판부가 왜 저런 멘트를 했는데 명지학원이 무릇 그래야 하기 때문인 거야 여러분들. 근데 이게 왜 세금이에요? 여러분들 궁금하죠? 이게 왜 세금이야? 왜 국가로 빠지는 거야? 잘 보세요. 제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기사 읽기 하면서 명지학원이 학교 법인이고 사단 법인을 할지라도 공공적 성격을 가진다고 했지. 면세 혜택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국가 공유 재산이기 때문에 명지학원에서 명지 건설로 돈이 증여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증여세 그리고 좀 더 어려운 말로 저가 양도세까지 있더라고. 그렇게 세금이 책정된 게 1100억이랍니다. 그렇게 증여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게 이 세금 1100억 원이 왜 국가에 이제 뱉어내야 되는 돈인 건지가 여기서 이제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 양도세하고 증여세만 1100억 원인 거예요. 그래서 기사에서 세금 1100억 원 어디서 온 것이냐 하면은 그것이 증여세라는가 저가 양도세로 해석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지대학교는 산하학교 등록금이 최고 수준. 의심하셔야 된다니까. 명지대학교 학생들이 도대체 뭔 죄야. 눈 뜨고 코 베인다라는 속담이 현실화된 거예요. 그 등록금이 왜 크게 상정됐는지, 이 재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거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항소했지만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 기가 찹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이 교육사업을 이끄는 어른일지가 이런 선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명지학원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재정이 튼튼한 학교법인. 사학비리가 터진 후 재정이 악화됐다. 명지학원은 작년 2월 기준 자산 1690억보다 부채 2025억이 더 많았고요. 이 부채가 어디까지 갔다? 2200억 원, 300억 원, 몇백억이 더 떠버렸어요. 자본 잠식입니다.
해결 방안, 이게 중요하죠. 이제 여러분, 대처가 중요한데 과연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이런 제안이 있습니다. 명지학원 입장에서 파산을 면하기 위해 대학의 보유재산 정리를 검토할 수 있지만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아니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냥 명지대학교가 캠퍼스가 두 개인데 한 캠퍼스를 파는 거 어떤가? 파격적으로. 물론 안타깝겠지만 살이라도 도려내서, 안 그러면 다 날아가니까, 캠퍼스라도 통폐합시켜서 어떻게 한 부지라도 팔아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지만 불가능합니다. 국내법상. 단국대는 가능하지 않았나요? 단국대가 예전에 똑같은 부실 관련 이슈로 1700억의 부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남동 캠퍼스를 매각했습니다. 아래의 사진은 지금 단국대학교가 현재 죽정 캠퍼스. 예전에는 단국대가 서울캠이었어요. 단국대학교 한남동이 있었습니다. 이 4만여 평을 2500억대에 매각을 하고 죽전을 이사하면서 이 매각한 장소에 뭐가 들어왔죠? 한남 더일이 들어옵니다. 대박이 났습니다. 학교 사업 입장에서는 학교 교직원하고는 딴 얘기인데, 이 부지를 팔고 나서 교직원하고 뭐 교사하고 학생들은 뭐 딴 얘기인데, 저 왼쪽이 한남동 캠퍼스가 무너지는 광경이에요. 근데 오른쪽으로 변했습니다. 궁전이 세워졌어요. 이 단지에는 방탄소년단이 있고요. 소지섭, 안성기, 이승철, 한효주 톱스타 연예인이 거주하면서 대박이 터졌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중요한 지점은 뭐다? 부지를 팔면 되지 않느냐? 불가능합니다. 명지학원은 이 방법을 쓰는 게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사립학교 법상 교비 회계에 속한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국대학교는 단국대학교 자체 부채야. 그러니까 대학교도 돈이 있어요. 대학교 자체 부채야. 대학교도 하나의 시설이고 하나의 단체예요. 거기에 자산이나 부채가 있겠죠. 근데 명지학원은 명지대학교의 부채가 아니라 명지학원을 세운 법인의 부채예요. 명지학원의 법인의 부채이기 때문에 학교의 자산을 매각해도 그 자산을 부채에 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명지대학교 총장님은 얼마나 답답하겠냐. 교직원하고 거기 계신 뭐 총장님 관계자분들이 다 나가린 거야. 이거는 그 명지학원 일가 때문에. 기업이 학원을 인수하는 방법도 당연히 있죠. 근데 기업은 이 대학을 샀을 때 이 대학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학교가 좀 더 잘 되고 아웃풋이 잘 나오고 이건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육이 비전이 지금 현재 대학 모델은 학력인구 감소로 대학에 점점 인원수가 채워져 안 채워져? 안 채워지고 있잖아. 많은 지방대에서 폐교위기에 머무르고 있고, 과연 기업이 이 학원을 인수하겠냐, 이 대학 사업을 하는 학원을 인수하겠냐라는 비관적인 시선이 많다라는 거죠. 정말 마음이 아픈데, 이게 명지 학원의 학생 교직원 수가 지금 합치면 거의 2만여 명 이제 넘어서 3만여 명까지 다 돼가는데, 대표적으로 명지대학교, 명지전문대학교, 명지고등학교, 명지중학교, 명지초등학교 카페 많잖아. 예비 중1, 예비 초1, 예비 명지 초 우리 구독자 있을 거, 예비 명지 중 구독자 있을 거, 예비 명지고 구독자 있을 거, 예비 명지전문대학교 구독자 있을 거, 예비 명지대학교 구독자가 여기 지금 3만여 명 중 있을 텐데, 심지어 내 채널을 오며 가며 보는 교직원분들도 있을 텐데, 조금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파산 절차가 이루어지면 학교는 폐교 위기다. 자, 교육 에 따르면 명지학원이 파산해 학교 법인이 해산되면 각급 학교는 폐교소를 밟게 된다. 교육부 피셜이야. 제 내 피셜이 아니라. 대학과 전문대가 폐교되면 학생들의 인근 학교로 편입? 이게 가능할까? 교직원들은 일자리. 초중고교 학생들은 전부 다 피해를 보지만, 초중고교 학생들은 우리가 의무교육상 전학이란 개념이 있기 때문에 관할 교육청 산하에서 재배치가 됩니다. 근데 대학생과 교직원은 이 피해가 더 막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서남대학교가 부실대학 이슈로 폐교됐던 이슈가 있었어요. 이때 서남대학교 의대생들의 대규모 편입학을 전북대학교 의대생분들과 학부모들이 반대하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대학교야 얘들아. 대학교 잘 다니다가 학교가 없어졌대. 대표적으로 옆에 있는 학교로 뭐 가야 되는데 그 학교 학생들하고 이게 뭐 이건 뭐야 또. 그리고 성적도 같이 해야 돼? 다르게 해야 돼? 서남대에서 받았던 A뿔이 전북대에서 A뿔로 해서 졸업되는 거야? 뭐 여러가지 이 기준들도 하나하나 다시 성립을 해야 되고, 여러가지 갈등을 해결해야 되고, 굉장히 난감하지. 이게 스노우볼이 장난이 아닙니다. 사업 욕심과 자신의 개인적인 자산 취득을 위한 이 비리와 범죄가 굴러가게 만든 스노우볼이 장난이 아니라고요. 학교층은 현실적인 대책이 없으며 정당한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한 끝까지 투쟁할 것, 갈등이 이어졌다는 거죠. 자, 얘기를 좀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폐교 수순을 밟는 거냐 혹은 파산이 되는 거냐, 이렇게 몰고 가고 싶진 않습니다. 신랄 같은 희망이 분명히 있고요. 그것들이 기사화 됐고요. 이걸 마지막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자, 명지학원의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회생을 신청함에도, 내 채무가 있긴 한데 내가 어떻게 극복해볼게, 채무자 본인이 하겠지. 채권자가 나서서 이거 송경이에요. 어떻게 해. 채무자인 명지학원에서 회생을 재신청할 예정입니다. 회생 절차가 한번 중단됐지만 재신청 예정이라는 것이 오피셜이 떴어요. 심지어 교육부도 협의 중. 협력을 합니다. 교육부도. 교육부 관계자도 제일 채권자인 SGI 보증보험이 명지학원이 교육기관임을 고려해서 보증보험 여기 파산보다는 회생으로 길을 열어주려고 했던 건, 살아나야죠. 교육이니까. 교육을 담보로 하고 있으니까. 폐지 결정에 SGI 보증보험이 불복하고 항고할 수 있지만 소송 비용이 만만치 않아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이제 명지학원 측에서 회생 재신청을 오늘 3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고, 이거 약속하셔야 됩니다.
회생 신청과 절차를 고려하면 명지학원이 당장 파산순을 밟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파산순이 안 나. 왜? 회생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면 2, 3개월 동안 회생 절차에 들어갈지 여부를 검토한다. 회생 절차 개시가 또 되면 최대 1년 반까지 회생 계획을 검토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8일 폐지 결정이 된 회생 절차도 2020년, 2년이나 걸렸다는 거죠. 지금 3월 말에 하면은 2024년, 뭐 3월, 5월 이렇게까지 시간이 남았습니다. 명확한 계획을 통해서 이 학생들의 우려와 걱정을 종식시켜야 할 것인데, 정말 우리 미민호 시청자분들도 많은 격려와 그리고 응원의 말씀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참 이게 그 말 한마디 한마디라도, 왜냐면 말했잖아, 이거는 이 3만여 명 너무 규모가 커요. 교육부도 명지학원의 회생 신청을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교육부의 관계자는 회생 절차 폐지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명지대가 다시 타당한 회생 계획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육부도 돕고, 심지어 학생으로 끝내겠습니다. 우리 총학생 여러분들도 이거를 두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 없는 일일 수도 있어. 근데 졸업하신 선배분들과 곧 들어올 후배분들과 총대 매주시는 거거든. 지금 현재 총학생의 분들 대표한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계속해서 2019년 이후로 어떤 비리 사건이 가시화될 때마다 노력을 하셨고요. 지금도 역시나 계속된 답변과 회생 계획안 좀 제대로 써주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모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들이 낼 수 있는 최대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학생들의 목소리를 주장하고 있다라는 걸 주제로 마지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 초장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폐교 될 만한 대학교이지 않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명지대학교가 그래서 그렇지 뭐 이런 이 상황에 단 1도 어울리지 않는 감정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발언보다는 좀 따뜻한 위로와 최대한 그래도 회생 계획안이 잘 마련되어서 조금 신랄 같은 희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응원을 보내줄 수 있는 미민호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바.